이거 추워, 어떻게 해? 뭐해? 지금 좋은 아침. 아 무서워요. 지금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이 애들. 아 이거 왜 웃어? 이 교지 같은 자식들. 뭐? 교지? 뭐? 뭐라 그랬어? 니들 왜 웃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청준을 죽여 시작인다. 내 이놈들 날 통해 죽어버릴 거야. 나 혀를 깨물고 죽을 거야 이놈들. 가까이 오지 마! 왜? 아니 이놈이 뒤에서 들으니까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바쁠 때기한테 어떻게 써? 어? 여기. 얇아. 여기! 아, 참아, 참아! 나 못 참아요! 참아! 야, 이놈들! 아, 이놈들! 참아! 아이고, 나 못 참아, 형님! 참아, 참아! 아, 내가 어떻게 참아! 자장, 참아! 참아! 야, 나 못 참아! 참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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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놈아! 참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좋잖니! 야! 이 회사라고 떡 만들어 오니까 얼마나 좋아! 아, 예! 어? 자, 간판 붙일 거 준비해왔어? 예! 어. 형님,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어, 어디 봐. 짠! 얘네! 아, 우리 회사 가면서 캬마레야? 야, 너 어디까지 캬마레 갔었지? 왜 남의 집 간판 저 뜯어, 임마. 형님, 다른 사람 없어? 간판은 그 눈에 확실하게 띄어야 돼. 그럼, 그럼. 꼭 이런 거 딱 들고. 이야, 이거 열을 얼마나 줬냐? WQ, WQ. 아이, 형님, 이게 우리 회사 간판이에요? 그럼. WQ 아니야, 이거 PK. 아, 이거. 어서 많이 묻은 것 같다 이거. 글쎄 말이야. 우리 회사 간판. 아니 야, 형님 이건 저건데. 이게 그럼 이거야? 대라 이거 지저분하게 넣어놓구만. 너 복도에서 훔쳐왔지? 잠들어. 에이 진짜 참. 형님. 야 마풀떼기. 저 간판 좀 멋있게 하나 못 만들어? 간판 제가 딱 써왔습니다. 어 뭐라고 썼어? 저 신옥수수 고민상담 주식회사.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아~ 이놈 우리 아이가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해. 아~ 어떤 무식한 놈들은 여기다가 요런 걸 다 집어넣어요. 에이, 에이, 에이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됐어. 미스키 갔다 와라. 이거 빨리 갖다 붙여. 야 그거 아주 멋있구나. 이제 우리가 회사원이에요 형님? 그래. 자 브리핑 한번 해봐. 업무 보고 해봐. 아이 업무 보고 해보자. 형님! 형님의 영원한 마스코트. 문방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올해 우리 회사의 이 수출 목표를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초가산다 집을 짓는 내 모야 정군다 아기 여기서 아니 벗삼을 게 없어서 애기 용서 벗삼냐 이놈들아. 아니 야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니 그 얼떨결에 따라갔잖아 이거만. 아 한문을 몰라가지고. 야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형님! 응. 형님의 영원한 이 왼쪽 복숭아뼈 바풀떼기가 해보겠습니다. 결걸 다 내 거란다고. 자, 자 해봐 브리핑. 자, 에, 이거 저 딱 이건 이제 초가 한문 두자 한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출 목표액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수출 목표액은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수수팥풍! 아, 이게 정말 바풀떼기가 우리 인재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가 예. 사콩, 이팥, 칠수수, 삼수, 옥수수다 이거지? 아, 그렇죠. 얘들아, 이거 봤어요, 지금. 그렇게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역시 회사란 게 돈이 들어와야 돼. 예. 그리고 절대로 들어온 돈 나가면 안 돼. 그렇지. 이런 걸 갖다 옛말에 그 일수불태다 이런 얘기가. 아, 이게 왜 그래 인마? 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일수불태가 뭐예요? 아니, 낙장불입이다. 예, 예. 이게 내가 틀렸냐? 맞아요. 그래. 봐봐 인마, 내가 맞다 그러잖아. 형님 내가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자, 형님도. 사장님, 3번에 전화 왔어요. 아 전화 한 대 있는데 무슨 3번 전화야? 나 7번 전화로 받을란다. 아, 저기, 거의 인터폰입니다. 아무 걸로 봐도 못해. 아, 여보세요? 나 신사장인데. 예. 네. 아, 하하,
고맙습니다. 모델. 예예예. 내일 아침 9시까지 네이제 대기실에 오겠습니다.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예예예. 드디어 일거리가 들어왔다. 형님, 저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 제가 내일 아침에 애들 몰고 가서 딱 멋지게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왜 가? 모델인데 제가 가. 아, 170 이상인데 왜 가 네가? 170 이상이면 제가 가요. 이거 어디 쓸데가 없어요. 자라갖고. 아, 이거 필요가 없어요. 형님. 왜 이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형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울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딴 소년이 먹는 빵을 먹고 싶어서. 하지만 큰 형님은 얘기했어요. 절대 남의 것을 뺏어 먹지 말라고. 나도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이렇게 작진 않았을 거예요. 형님. 형님. 저는 형님이 밉습니다. 형님. 왜 저만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설립하는 밥풀떼기 밥전무 이놈으로 아직 출근을 하래. 이런 나쁜 놈이다. 어휴, 저 좀 늦었습니다. 어우, 왜 늦게 다녀? 어휴, 어저께 숙직을 해서요. 그래, 그래. 왜 숙직 다녀줘? 어, 예. 어, 박찬모. 예. 어, 내일 그, 저, 모델이 돼갖고, 우리가 저 다 해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 그렇죠. 어. 저 사장 형님이 이 옷을 좀. 사장 형님이 뭐야? 어, 예, 형님. 아니, 저 사장님. 옷을 좀 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아, 옷을 왜? 그래야 패션쇼를 완. 어, 이게 아니야. 벗는 누드 모델이야, 인마. 아, 왜 벗어요? 아니, 연습 배고 내려. 아이 돈 내보세요. 왜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취직 시켜줬더니 별짓 다 하고 말이야. 형님 좀 모델 반납시다. 그래 그래 저 내 연락해서 이 일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저런. 아 저 무슨 취소야 취소해. 아이고 손님 오셨다. 아유 목소리 만들어도 아주 팽팽 돈다. 네. 애인을 구하려고요. 아 저희 뭐 회사에서는 아무거나 다 해결이 되니까 뭐 어떤 스타일로? 네 먼저 눈이 크고요. 오. 난 아니네. 코가 크고요. 입도 컸어요. 피부도 깨끗했어요. 키가 컸어요. 키가 컸어? 굉장히 컸어요. 아이고. 아 머리가 한 올 빠져 있어. 뭐해? 제이가 머리가 한 올 빠졌대요. 아이고 좀 나 이거 귀찮더라고.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장님 부탁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내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네. 내가 해드릴다 까짓까. 아 형님. 아, 그래 인마. 아 애인 역할 왜 형님이에요? 아 머리 빠지고 눈 크고 코 크고 이, 피부 고우는 나쁘기도 뭐, 있어. 이게 키댄다 이게. 아이고 참. 뜨셔 눈 뜨셔. 사랑하면 커 보여. 참다. 아, 제가 애인이 되어드리겠다. 근데 저 잠깐만요. 왜? 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언니! 언니! 언니 빨리요. 예. 언니 그랬어. 웬일? 아니 저분이셔. 저... 어머! 봉팔이 아니 나 봉팔이가 아니다. 봉팔이. 어쩜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구했니? 저 큰 눈 하며. 아이고. 전 착각을 했어요. 너 닮았다.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아 예, 수고하라. 아 이거 이런 걸 다. 이거 수고비예요. 예예예, 예, 수고비고요. 예. 이거 만 원에. 아 만 원 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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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나 받아라. 아! 오 시원해. 야 이거 뭐 형님. 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돈 벌면 우리 때도 모르겠어요. 때도 벌기만 할 보낼 일 있냐 이거. 아 그래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 이거. 야. 내 별 고민들이 다 있구나 네, 세상에는. 앞으로 좋은 이거. 일 해야 됩니다 형님. 그래. 아 이거. 아, 이것도 뭐야? 어? 야. 이게 또 뭐야? 뭐냐? 남이 그렇게 와서 회사를 차렸으면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다른 데 가면 개업시대 돼지 머리 고기 꾹 누른 것도 주고 그러더라. 아, 그러니까 어? 돼지 머리 누른 거 들어왔다 이거요? 그래. 둘 눌렀는데 가서 마저 눌러갖고 드시오. 이 자식. 이 제대로 신고 한번 해봐. 아, 예, 알았습니다. 뭐 신고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세요. 112죠? 거기 저 여의도 경찰서. 아, 이거 참... 신고하라면서.
아, 이 사람 누구 신세 망치는 거 보려고 그래? 그러면 좋은 사이끼리 그 주고 받는 거 어 있잖아. 아, 이걸로 어. 그래 신고해라. 야야 물방해. 어? 신고합니다. 동전동을 물방해로 1월 10일. 이 자식들 보자 보자. 당신은 뭐야? 나 이 회사 사장인데. 나 이 건물 사장이요. 아이고 사장끼리 악수납시다. 무슨 악수야? 아니 남의 사무실 임대도 안 한 데 들어와서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임대가 안 됐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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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지. 돈을 안 냈는데 뭘. 화낼만 해. 화내. 그럼 내가 나가지. 아, 경비야. 화낼만 해. 경비야 어디 갔어? 경비야. 네. 거짓말이야. 네. 형님 믿고 못 먹고 살 바에 이거라도 해야죠, 형님. 이야! 이놈들이나!